여성 프로파일러입니다. 인천경찰청의 과학수사과 이진숙 경위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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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을 만난 거. 뭐 최근에 이춘재 또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오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네. 아니, 그 좀 고유정도 이렇게 만났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직접 면담을 해보신 느낌이. 그 경제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네. 심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만족이 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범인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야기를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아.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아, 답변을. 그럼요. 아.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걸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예,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죠? 2000년이요. 2000년이요? 네, 그 20년 됐죠. 아 정말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를 방송에 데뷔시켜준 프로그램이죠.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학적인 과정들이었다라고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멋진 차와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희구했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략 한 75에서 80% 정도는 독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동사현장 입구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프로파일러는 정확하게 뭐 어떤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프로필. 어떤 사람의 이력, 나이, 경력, 이력, 경력 뭐 이런 특성들. 네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범인의 프로필이죠. 그것을 뽑아내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입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지문이나 DNA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정됐다면 프로파일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특성들을 가지고 처음에 범죄 현장에 어떻게 접근을 했고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고 얼마나 머물렀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들을 이제 그 흔적을 찾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교수님 계신 곳에 가서도 촬영을 하지만 보통 이제 배수로나 이런 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범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갈 때 아 그런 걸 보면서 막 집중이 확 되더군요. 아니 그 여기 예. 보니까 이제 프로필에 그런 게 있습니다. 89년에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에 화성지역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아. 화성 연쇄살인사건 현장 부근에서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제가 화성경찰서에 발령받은 게 1990년 8월인데요. 3개월 지나서 그 여중생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차 사건의 이미지, 피해자의 모습, 상처, 현장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저에게 남아있죠. 그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파일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범죄자를 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르는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에 한 그 방송에서 표창 그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이걸 딱 예측 이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 이춘재. 네. 당시 예. 복역 중이었죠. 예. 이거를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분석을 하시면서 확신을 좀 하신 건가요? 뭐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예, 프로파일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가 이 범죄적인 욕구와 충동이 대단히 강해져 있고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었거든요. 예. 그게 의미한 바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결코 스스로 범행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범이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맞았을 때 본인 진짜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첫 보도를 보고 못 믿겠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꼬투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나타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986년에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DNA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86년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8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현장 DNA 증거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때 워낙에 초기였잖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DNA 검사하는 기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기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시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러한 기법 발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걸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옷가지들을 현장 수사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그 현장 옷가지 일부를 다시 국과수에 한 번 큰 기대도 없었죠, 사실은. 전 진짜 잠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기필코 이 범인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이 의지가 결국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소름 끼친 일이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이춘재 같은 경우에 진술을 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감정의 동요 없이 진술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입증한 이제 샘플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야말로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을 자백하기에 이른 개가 를 결국은 프로파일러들이 보여줬다. 절대 미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는다. 시효가 끝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진범을 잡아낸다.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저는 너무 그냥 그 감사함 있잖아요. 고마움, 감사함. 이 감정이 그냥 압도를 했었어요. 이춘재가 잡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그나마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이 부채 의식이 그래서 조금은 되게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